한단 놀이터. 아빠 앉았어. 아빠 앉았어. 같이 앉아.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늦잠꾸러기 나린이가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린이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오늘은 바로 3월 2일 나린이의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와우! 현관 앞에 먼저 앞장서 있는 실내화 주머니를 보니 나린이 마음이 들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옷을 다 입은 나린이, 세수는 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나린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얼른 세수해야지. 나린아, 뭐해? 세수해야지. 왜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어? 역시 재빠른 나린이,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욕실로 향합니다.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난 날이니까 깨끗해? 안 돼. 맞지? 긴장되는 마음을 농담으로 달래보는 나린입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우리 나린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사실 전 초등학교 입학 때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어떻게 얼만큼 긴장되는지조차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답니다. 깨끗하게 세수를 마친 나린이가 이번엔 다린이를 깨우러 가는데요. 나린아 일어나자. 누나 학교 안 일어나? 응. 빨리 깨워봐. 어? 일어났네. 오! 너 왜 한쪽 눈 안 떠? 어? 한쪽 눈 왜 안 떠? 눈물 쉬어서 나린이가 갑자기 불 켰잖아. 너 더 왜? 학교 가야지. 학교 싫어. 아니 너 말고 누나. 너 싫어. 그냥 잘 거야. 진짜? 이때 제가 나린이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요. 엄마 아빠 다 가까이. 과연 나린이는 알아들었을까요? 엄마 아빠 다 가고 누나도 다 가고 나 여기서 혼자 잘 거야? 우리 다린이 대답은 하지 않고 웃기만 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죠? 최다린 잠 깼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아침밥은 꼭 먹는 우리 나다린, 오늘도 말끔히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자, 그때 아빠가 멸치볶음을 입에 넣어주는데요. 야. 편식 안 하는 다린이는 주는 대로 잘도 받아 먹습니다. 과연 나린이도 맛있게 받아 먹을까요? 나린이 왜 안 줘? 넌 안 먹어 멸치? 나린이 멸치 안 먹어? 키 커야 돼. 자, 여기. 먹어. 에이, 결국 다린이 입속으로 쏙 들어가네요. 나린아, 이제부터는 골고루 먹자. 자, 그렇게 오늘도 나다린의 아침 식사는 즐겁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식사를 마친 나린이는 진짜 학교로 가기 위해 신발 주머니를 메어 보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드디어 밖으로 나와서 학교로 향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집과 가까워서 길도 익힐 겸 이렇게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1학년 땐 제가 통학을 시켜주겠지만 언젠간 나린이도 이 길을 혼자 다녀야 되겠죠. 아니 근데 갑자기 나린이가 뛰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가 저렇게 신났는지 제가 아무리 불러도 마구마구 뛰어가는 나린이입니다. 채나린 같이 가! 너 엄마한테 왜 그러니? 결국 날쌘돌이 다린이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잠시 포기한 듯 했던 나린이도 기회를 봐서 쏜살같이 도망치고 맙니다. 나린아, 입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니? 기운이 넘쳐나는구나. 아주 부럽다. 그렇게 힘차게 뛰어서 학교에 도착한 나린이는 학교에서 첫 실내화를 갈아 신는데요. 뭔가 어색한지 자꾸 두리번거리는 나린이입니다.
얌전히 실내화 꺼내서 신기만 할 뿐인데 초등학생 티가 팍팍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자, 그렇게 학교 강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나린이 아까의 그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에 긴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 나린아, 너 괜찮은 거지? 엄마 여기 있을게, 나린아 옆에.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엄마 여기 있을게. 여기.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도 꼼짝도 안 하더니 결국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낯선 공간, 낯선 친구들, 그리고 낯선 환경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는 나린이인데요. 나린이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심을 시켜보지만 나린이의 불안감은 떨쳐지질 않는가 보네요. 나린아, 엄마 어디 안 갈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한참을 제 무릎에 앉아있던 나린이는 용기 내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리에 앉긴 했어도 아직 많이 낯선 나린이는 눈만 껌뻑껌뻑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실 나린이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살짝 걱정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저도 정말 몰랐었거든요. 나린아, 이제 울지 말자. 드디어 입학식이 시작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선생님 말에 잘 따르는 나린이인데요. 거봐 채나린, 별거 아니지? 잘할 거면서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 없다구. 우여곡절 끝에 입학식이 끝나고 각자 교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의 수업 일정 설명 등 준비물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학부모가 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나린이도 저만큼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죠? 아까 겁먹고 울던 나린이는 어디 갔는지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린이입니다. 그렇게 담임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간단한 포토타임을 가진 뒤 모든 입학식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학교 근처 식당에 들렀는데요. 오늘의 외식 메뉴는 오삼불고기 쌈밥입니다. 고기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나다리는 묵찌빨을 하고 있네요. 실력 한번 볼까요? 맞어, 최다. 아직 묵찌빠 룰을 잘 몰라서 같은 걸 내면 이기는 줄 알고 있던 다린이는 다시 한번 묵찌빠를 해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린이 묵찌빠 다시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묵찌빠를 하는 동안 고기가 맛있게 익었는데요. 우리 나린이 배가 고팠는지 야무지게 한쌈 싸서 맛있게도 먹습니다. 다린이도 한쌈 싸서 입에 넣어주는데요. 우리 다린이 먹는 순간에도 장난기는 멈추질 않네요. 나린이 다린이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저도 한 쌈 맛있게 싸서 먹는데요. 역시 쌈은 맛있어.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또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나린이의 입학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랍니다. 나린이가 저렇게 신나게 룰루랄라 가고 있는 곳은 바로 핸드폰 매장이에요. 어린이집 다닐 땐 나린이와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걸 나린이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이르지만 핸드폰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나린이 나에 맞게 저렴한 걸로요. 나린아, 핸드폰 사니까 어때? 좋아. 좋아? 왜 좋아? 그냥 좋아? 생애 첫 핸드폰 구매에 나린이는 지금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니, 집에 핸드폰 전화 안 되는 거 있었잖아. 그거면 되잖아. 안 돼. 왜? 전화할 데도 없잖아, 너. 전화할 데도 없잖아. 이렇게 농담은 했지만 사실 저도 나린이를 핸드폰 없이 내보내기엔 너무 불안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화기 안 사니까 싫어. 전화기 안 사니까 싫어? 응. 바로도 학교 들어갈 때 사줄 건데? 안 돼.
지금 사는 게 좋단 말이야. 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랑 연락하면 되니까. 에고, 나린이 가방 살 때도 학용품 살 때도 때 쓰지 않았던 다린이가 핸드폰만큼은 꼭 갖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핸드폰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엥? 오자마자 핸드폰 붙잡고 내려놓지 않을 줄 알았더니 학교 앞에서 받은 학습지를 먼저 펼쳤네요. 학교에 다녀오니 공부 의욕이 마구마구 솟구치는 나린이 오늘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토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씩씩하게 입학식 잘 하셨죠? 이제 진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우리 나린이도 여러분들도 씩씩하게 학교생활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 모두 화이팅!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